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물고기 두 마리와 다섯 개 물방울로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가는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제자들은 배에 탔어요.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에 가려고 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과 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곧 밤이 되었어요.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호수의 물결이 아래 위로 심하게 파도쳤어요. 호수를 건너 가려면 밤새 가야겠군. 제자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애를 쓰며 노를 저었어요. 노을 저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파도가 계속 치자 제자들이 힘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두 노젓기를 멈추었어요. 저것 좀 봐.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물 위로 뭔가 걸어오고 있어. 서로 이야기했어요. 유령이다. 제자들은 소리 질렀어요. 나야, 겁내지 마. 물 위를 걸어오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다. 제자들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 바람에 가라앉았어요. 제자들은 더 크게 놀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안심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걷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까?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오르자 하나님의 아들만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다른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만 데리고 높이 올라가셨어요. 왜 우리만 여기 있는 거야? 한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물었어요. 우리도 잘 모르겠다. 다른 제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겠지?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옷도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천막이라도 세우고 싶어요. 예수님 것, 모세 것, 엘리야 것, 그리고 세 개를 세워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사람들을 위를 덮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구름 속에서 누가 말했어요. 너희는 그 말을 믿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웠어요. 예수님 옆에 얼굴 이 땅에 대드리고 대고 엎드렸어요.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